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이런 산에다 심으려가는 산수국들 제가 오늘 10,000원짜리 6,000원에 판매 할인 들어가고요.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 늦가을까지 피는 솔잎도라지, 이 아이들 두 개에 한 번씩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8,000원 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솔잎도라지, 꽃은 안핀 아이들은 시간에 따라서 꽃은 필 거랍니다. 솔잎도라지 8,000원입니다. 안전탐스럽게 꽃이 피는 목수구, 오늘 15대 된 목수구, 오늘 판매 들어갑니다. 목수구, 야이, 그리고 오늘은 애목대 바닐라 수국도 오늘 아주 저렴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목수국도 이제 꽃대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마당정원의 노랑 에키네시아. 이렇게 목수국들 방실방실하게 키우실 분들을 오늘 15대, 지금 심어, 15대 정도의 꽃대가 올라올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방실방실 키우실 분들. 바닐라 수국, 이렇게, 얘는 목수국입니다만은 바닐라 수국,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오늘 굉장히 할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국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할인합니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밤 영상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토소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목수국이 꽃대가 많으면 꽃이 이렇게 좀 작게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많지 않고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크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 아주 통통하지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목수국,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목수국 오늘 할인 많이 합니다. 장마에도 아주 예쁘게 피어나는 버들마편초입니다. 버들마편초 장마 기간에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버들마편초 8개 10,000원이랍니다. 망종아꽃도 호랗게 예뻤는데요. 망종아 꽃인 망종아입니다. 꽃인 망종아. 아주 노란 꽃이 올동대는 꽃이고요. 이렇게 분수형으로 크는 망종아 꽃은 한두달 이상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원에 많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이 망종아 45,000원 했는데 오늘 이 아이들 망종아, 꽃진 망종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35,000원 하겠습니다. 망종아 45,000원 했던 아이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 세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체리 세이즈, 이 아이들 2개 5,000원입니다. 차이니스 자스민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차이니스 자스민 보시면 꽃이 끝없이 피는데요. 이렇게. 아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꽃송이가 많고 꽃이 피려고 할때 꽃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이 아이들 아주 향기 정말 좋습니다. 차이니스 자스민 계속 꽃이 피는 피고지고를 하는 차이니스 자스민 향기 좋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심품 아디아터 이렇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다 방글방글 아주 예쁜 아이들 신종 아디아텀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신종 아디아텀 방실방실합니다. 9,000원입니다. 싱거디움이랍니다. 싱거디움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잎이 무늬가 들어있고, 한쪽은 무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싱거디움이 2번 싱거디움 13,000원, 1번 싱거디움 15,000원이랍니다. 얘는 옐로우 몬스테리아입니다. 옐로우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옐로우 몬스테리아. 이 아이 8만원인데 32,000원이랍니다. 옐로우 아단소니입니다. 옐로우 아단소니. 예, 옐로우 아단손인데요. 지금
옐로우 와단손이 12,000원입니다. 예, 옐로우 와단손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익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소라도 피고지고 하지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뮬리 늘 말씀드렸던 얘들 잡초와의 전쟁에서 얘들은 핑크뮬리 심게 되면 90% 이상 잡초를 억제할 수 있, 아니 잡초를 잡아준답니다. 8개 10,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깃털처럼 이렇게 웅장한 팜파스 그라스. 얘들은 팜파스 그라스라 하는데요. 키 높이에 따라서 종은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키가 얘들은 다 컸을 때 3m 이상 되는 아이, 중 2m 이상 되는 아이, 소 미니 종은 이렇게 키가 3m, 2m, 1m인데 나이 종은에 맞춰서 심으시면 2개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지브라 얼룩말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브라 그라스. 얘는 흰줄무늬 억새 그라스. 이 아이들 각각 4개 10,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바닐라 수국입니다. 얼똥도 매우 잘 되는 바닐라 수국. 5만원인데요. 대 35,000원이랍니다. 예. 5만원이 대 35,000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얘가 대입니다. 바닐라 수국 현재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바닐라 수국. 대품이랍니다. 대품인데요. 시간에 의해서 꽃이 차츰 이렇게 변해 간답니다. 바닐라 수국은 이렇게 변해 가는 바닐라 수국 대 5만원인데 35,000원이랍니다. 이제 3개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 얘들은 대품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국입니다. 예, 바닐라 수국 애목대. 바닐라 수국 애목대입니다. 바닐라 수국 이렇게 있는 아이, 바닐라 수국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아이. 10,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 애목대는 10,000원, 바닐라 수국 대품은 35,000원. 그리고 얘들은 목수국입니다. 1번 목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1번 목수국 아주 풍성하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들처럼 키우실 분들, 이렇게 풍성하니 키우실 목수국 1번은 7,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목수국 7,000원이랍니다. 애목대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테두리 수국입니다. 테두리 수국은 이렇게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다 안에까지 꽃이 피는 아이들. 테두리 수국 오늘 45,000원인데요. 오늘 테두리 수국 39,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39,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덴파레입니다. 덴파레 이렇게 되어 있는 덴파레. 얘는 보라색에 가까운 덴파레. 보라색에 가까운 덴파레, 얘는 핑크색에 가까운 덴파레입니다. 이 아이들 13,000원씩이랍니다. 덴파레 13,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전 하이트입니다. 부전 하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전 하이트.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할인해서 아펠란트라입니다. 공기 정화식물 아펠란트라. 4,000원이랍니다. 거북 알로카시아입니다. 거북 알로카시아.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 이 아이들 15,000원 이상 가는 아이. 보석금전수 11,000원입니다. 산초 향기 있는 산초입니다. 산초 향기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커피 향기 나는 커피 공기정화식물입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몬스테라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있는 몬스테리아.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수입 자역국수 나무. 얘들은 공주밥처럼 꽃이 피고요. 아주 공주밥처럼 봄에 꽃이 피는 수입 자역국수 나무랍니다. 이 아이들 얼똥되는 아이들 22,000원. 휴토니아입니다. 휴토니아.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10,000원이랍니다. 지리홍 9,000원이랍니다. 네드콩고입니다. 이렇게 새잎이 신엽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주 세입 나올 때 기대되는 아이. 네드콘 거 12,000원이라 합니다. 제 손톱보다 정말도 더 작아요. 꽃이 보시면 손톱보다 작은 기생초 꽃인데요. 꽃잎은 꽃받침은 8개 정도 있는데 아우 작고 귀여워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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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코스모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생초 얼동대는 3,000원이라 합니다. 기생초 그리고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5,000원입니다. 아, 게마옥 이 아이들 13,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6,000원이라 합니다. 초록고사리 이렇게 되어 있는 초록고사리 이 아이들 8,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병꽃 얼동대는 빨간색 병꽃 5,000원. 핑크 말발돌이랍니다. 봄에 핑크색 꽃이 피는 핑크 말발돌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메어리입니다. 메어리. 이렇게 메어리.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메어리. 얘는 소메어리는 5,000원. 그리고 대메어리는 16,000원이랍니다. 대메어리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곱슬머리. 바로크 벤자민. 8,000원입니다. 바로크 벤자민. 세대꽃댕강 35,000원이랍니다.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 아주 얼동대는 따뜻한 지역의 얼동대는 꽃댕강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깔라만시 5만원인데요. 29,000원이랍니다. 깔라만시 이 아이들 이렇게 무늬가 달려있고 있는 아이들 깔라만시 5만원 오늘 할인해서 29,000원입니다. 그리고 타마야 베고니아 땡땡땡 이렇게 무늬가 있는 물방울 무늬가 있는 타마야 12,000원이라 합니다. 아글레오네마 이 아이들 15,000원이라 합니다. 박지란 이렇게 박지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코르틸리네 이 아이 8,000원이라 합니다. 파키라 예대 8,000원이라 합니다. 애목대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은 10,000원이라 합니다. 애목대 화이트핑크 셀릭스 10,000원. 그리고 불가사리 이 아이들은 10,000원인데요. 9,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얘는 1번 물렌베키아 14,000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번 물렌베키아 아주 예쁘게 수영 접어져 있습니다. 1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코르시아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코르시아 이 아이 12,000원이라 합니다. 가늠죽이랍니다. 가늠죽. 아, 예쁘죠? 가늠죽. 가늠죽 이 아이 암모니아 냄새를 많이 잡아준다. 18,000원이라 합니다. 크루쿠마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얼동대는 크루쿠마 이 아이 32,000원입니다. 아주 대품백리향이랍니다. 대품백리향 이 아이 대품백리향 10,000원이랍니다. 대품백리향 10,000원. 천연설탕 스테비아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람이나 식물이나 너무나 좋은 천연설탕 스테비아 이렇게 두 분의 10,000원이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동대고 추운 지역에서는 한번 정도 이렇게 보온해 주시면 됩니다. 가을에. 제가 청수국 보여드리는 아이들이 이런 타입이라고,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야산에 심으려고 저희가 모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야산에 심으려고. 청색, 핑크색 있는데요. 제가 어떤 거이 청색, 어떤 핑크색은 알 수가 없다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만 원인데요. 6,000원씩이랍니다. 얘들 저희 종자로 들어오려고 심은 아이들. 그래서 청색 핑크색 수국 그렇게 해도 되고 야산 수국에도 됩니다. 6,000원씩이랍니다. 월동 아주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목수국 방실방실 키울 수 있는 이 아이들 목수국 지금 다 꽃대 이렇게 물려가고 있는 목수국도 이 아이들 26,000원인데 15대 이상 되는데 26,000원인데 22,000원입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22,000원입니다. 15대 목수국 22,000원입니다. 한이호야입니다. 한이호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로 되어 있는 한이호야 8,000원. 그리고 콩란입니다. 콩란 이렇게 되어 있는 콩란
야이들 5,000원. 러브체인이랍니다. 러브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러브체인 아주 깁니다. 무늬 러브체인입니다. 일반 러브체인이 아니라 꽃님들 얘들은 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무늬 러브체인 3만원인데요. 25,000원이랍니다. 비시본, 이제 바람이 조금 부니까 시원하네요. 비시본 이 아이들 14,000원. 그리고 또 실버문호야는 이렇게 꽃이 달려 있고요. 또 이렇게도 달려 있는 실버문호야 이 아이 5만원인데요. 39,000원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준다는 엄베르타 애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데 놓으시면 좋은 아이들 18,000원. 율마 애목대입니다. 율마 애목대 13,000원. 그리고 숫잔데입니다. 숫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잔데 이 아이들 4,000원. 자카란타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이렇게 키우실 분들 자카란타 14,000원. 브레이니아랍니다. 공기정화식물 브레이니아 17,000원. 소우버터플라이 이 아이들은 8,000원. 데이버터플라이는 14,000원.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 이 아이들은 유칼립투스 4,000원. 그리고 아주 물방울 무늬가 예쁜 이 아이들 마큘라타 이 아이 13,000원. 그리고 싹소롬입니다. 싹소롬 애들 4,000원. 그리고 노랑 덴마크 무궁화 아주 색이 지금 노랑 화이트 이렇게 빨강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노랑하고 빨강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 무궁화 연중 피는 꽃 베란다에서 3만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님들과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